이번 두 번째는 행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아주 중요해요. 그냥 왜 행을 나누는지, 왜 연을 나누는지. 이 통연이거든요. 하나를 이렇게 쭉연 나누기 하지 않고 이게 쓰는 써내려가는 행을 쭉 써내려가는 걸 통연이라고 그러고요. 처음 시작을 한타 들어가 가지고 계속해서 연결된 것이 한 줄이에요. 한 행이 아닙니다. 한 행이 아니고 한줄 쓰기는 보편적으로 한타를 딱 들어가가지고 다 연결시켜서 계속 마침표가 제일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책한 권을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예요. 네, 한줄 쓰기는 한 줄을 다 해서 한 행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니, 예, 네, 한 줄은 한 줄은 연결돼 있으니까 그건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그 어떤 경우에 행을 어떻게 나누고 또 어떤 경우에 연을 나누는가.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행은 이게 좀 어떤 말 어휘를 호흡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나는 학교에 간 다음에 여기까지 딱 맞춰주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갔다 온 다음에는 집으로 갔다. 이렇게 이놈을 한 행으로 쓰는 게 아니라 두 행으로 쓰는 거죠. 나는 학교에 갔다 와서 집으로 왔다. 이렇게 할때 시각적인 효과. 또 리듬입니다. 리듬. 그 행이라는 것은 우리의 그 말, 리듬. 우리가 대체적으로 말 리듬, 우리나라 어법은 사사조예요. 사사조. 예. 그러니까 대부분 세자 아니면 네자로 돼 있잖아요. 이 말이. 근데 이 호흡이 가는 데까지가 호흡을 이렇게 해가지고 읽어가지고 호흡이 가는 데까지가 한 행으로 해주는 게 좋아요. 근데 그러면 아까 나는이라는 그 말을 올려놨잖아요. 이런 경우 있어요. 이것은 시각적으로 좀 뭔가 이 나는을 위에다 올려놓고 아랫말을 좀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시인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건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행은 시각적으로 어떤 리듬을 가지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행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랬어요. 시는 음악이다. 음률, 리듬이죠. 시는 영상이에요. 사진이죠. 그러니까 그 시각적인 부분이거든요. 시는 감동이다. 그래서 생명이에요. 이렇게 말하면은 그 행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대충 답은 나와요. 근데 이 많은 시를 읽으면서 행가리는 그냥 알 수가 있어요. 연도 예를 들면 대별 아니 저봄 여름 가을이라고 있으면 봄하고 겨울하고 섞으면 이상하잖아요. 봄은 봄만 써놓고 또 여름은 여름만 써놓고 가을 겨울 이렇게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연은 예를 들면 세 개의 연이 있으면은 그세 개의 연이 각각의 소재가 있고 그 소재를 합해 놓은 게 제목이에요. 근데 이제 제목을 꼭 그렇게 붙이는 건 아닙니다. 제목을 또 엉뚱하게 붙이는 분들도 계세요. 네, 제목을. 그리고 이제 통연이 있어요. 이렇게 쭉 띄어서 이제 행으로 계속 연나누기라는 걸 쓰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좀더그 시를 좀 깊이 있게 쓰려고 하는 거죠. 파고 들어가는 시를 하는 경우. 요즘에 뭐 공모전이라든지 또 신춘문예라든지 이런 경우 아 내가 아 지금 시를 이렇게 잘 쓰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좀 보여주기 위한 그런 그 개념도 있긴 해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행이나 연 나누기를 했었으면 정말 좋아요. 시각적으로 정말 시를 잘 쓰시는 분들은 간결해요.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9행 이내로 했으면 참 좋겠다. 저도 요즘 이제 꽃시를 좀 자주 많이 쓰는데 대부분 다 15행 미만입니다. 거의 다 15행 미만. 그 책을 읽기가 좋은 것 같아요. 좀더 절제된 그런 어떤 그 수법을 가지고 좀 작게 쓸수록 그렇다고 해서 뭐 뼈대만 가지고 쓴다는 건 아니에요. 어떤 느낌이나 이런 것을. 그러니까 이 말에다가 어떤 단어에다가 시인이 하는 것은 하는 행위는 어떤 느낌을 이게 덧입혀 주는 거예요. 시는 느낌이 없으면 시로서 존재의 가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길게 내가 못 쓴다고 해서 절대 실망하거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짧게 쓸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짧게 쓰려면 사실 길게 쓸줄 알아야 돼요. 네, 무엇이든지 그렇잖아요. 네. 꽃은 언제나 진다는 그 제목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항복시키려고 꽃은 꽃이 핀대. 꽃이 피는 이유는 나를 항복시키려는 거예요. 향기로 항복을 시키든 매혹적으로 향기로 뭐 하든 그냥 황홀경에 빠지게 하든 나를 항복시키려고 꽃은 피는 거예요.
어떠한 권력도 어떠한 폭력도 이와 같은 얼굴을 가질 수 없어. 며느리 미식계란 어처구니 없는 이름의 꽃도 내 앞에 권총을 빼들었다. 꽃들이요. 그냥 피는 게 아니에요. 다 꽃들이 지금 권총을 빼들고 있어요, 지금. 꽃들이. 예, 총알을 장전한 권총을 지금 꽃들이 나를, 우리들을 향해서 지금 다 들이대고 있어요. 먼저, 여기서 시에서 보면은 그 이제 그 향기나 어떤 매혹, 그것이죠. 근데 여기서 봐야 할 것은 뭐냐면, 며느리 미식계라는 식물이 있어요. 며느리 미식계라는 식물인데, 그 며느리 미식계라는 식물하고 며느리 배꼽이라는 식물이 있는데, 그거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 며느리 미식계가 어느 정도 그 날카롭냐면 줄기에도 가시가 미세하게 막 달려 있고요. 이파리에도 가시가 다 달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장갑을 끼고도 이렇게 거꾸로 훑으면은 목장갑이 다 나갈 정도예요. 다 빵꾸나버려요, 한 번에. 그러니까 얼마나 독합니까? 저도 옛날에 그 나무 좀 헐 때 며느리 미식계한테 굉장히 뭐 다리도 많이 예, 상처가 나고 그러거든요. 이걸 갖고, 거기를 시어머니가, 용변을 본 다음에 그걸 닦여야 했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독합니까, 진짜. 옛날 시어머니가, 정말 독했는가 봐요. 지금은 그렇게 했다면, 거꾸로 돼버렸죠, 지금은. 근데 그 며느리 미식계는 7, 8월에 그 홍자색의 꽃을 펴요. 근데 이게 덩굴성 식물이에요. 그래서 나무 같은 걸 타고 올라가거든요. 그 잎과 줄기도 가시가 있고요. 그래서 잎을 잘못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며느리 미식계라는 말 다음에 어처구니라는 그 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어처구니 없네, 그래요. 어이없네? 어처구니 없네, 그러는 거죠. 자, 원뜻은 뭐냐면, 어처구니라는 것은 그 지붕에 보면 이제 신상이 있어요. 원숭이도 있고, 병사들도 있고, 이 처마 위에 그 위에 그 용마름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이렇게 생긴 데다가, 특히나 그 경복궁 같은 데 가면 그게 그 왕실, 그런 또 보면 그 신상이 이렇게 있거든요. 원숭이라든지 저팔계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보살 이런 것들 올려놔요. 잡 귀신을 쫓아내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또 다른 하나 그 어처구니는 맷돌 손잡이, 이렇게 기역자 같이 생긴 맷돌 손잡이 있잖아요. 그 맷돌 손잡이에요. 근데 이제 맷돌이 무겁잖아요, 위아래. 무거운데, 그 어처구니 없다는 말이 거기서 나왔어요. 아, 맷돌을 돌려야 뭐, 콩을 뭐, 어떻게든 두부를 만들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손잡이가 없으면 어떻게 돌리겠어요? 그게, 아이, 정말 저게 어처구니 없네.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처구니입니다. 그러니까, 하찮은 그 손잡이 하나 없으면 두부고 뭐가 한 것도 못 갈아서 만들 수 없다는 거지.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총알을 장전한 꽃 앞에. 아까 총알을 장전했다 해서 권총을 다 차고 있다고 했어요. 이끌려 나오지 않으려고 2중, 3중 분을 닫고 커트까지 쳤어요. 내가 지금 저 꽃을 안 보고, 총알을 장전하고 있으니까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안 나가려고 2중, 3중 문까지 다 걷어 닫고 커트까지 쳤어요. 그런데 몽유에 든 듯 여기가 어딘가 깨어보면, 몽유에 든 듯은 꿈속이거나 이제 꿈 같은 기분으로 이렇게 사는 거잖아요. 여기가 어딘가 이렇게 깼어요. 깨보니까 꽃에 코를 쳐박고 있거나 눈동자에 그대 꽃잎을 쑤셔박고 있다. 이게 뭐냐면 꽃에게 향기를 맡으려면 코를 갖다 대잖아요. 그 순간 몽유에 드는 거예요. 꿈같이 향기가 몸속으로 싹 스며들면서 호몽하게 만드는 거죠. 나는 이미 수영에 든 것이다. 수영은 이렇게 그 죄대가를 받는 거잖아요. 어떤 감옥에서 또 그 죄인이 형벌을 받는 것을 수용이라고 그래요. 수용. 내가 사람인 것이 죄인지, 내가 진짜 사람인 것이, 내가 사람에서 죄예요. 참 멋진 말이에요. 쏟아진 물처럼 살아있는 것은 다 스며야 한다. 이 지독한 음해의 향기에 수갑이 채워지고요. 채워졌어요. 이게 음해. 옳지 못한 방법을 남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요즘은 그냥 그때도 제가 그 전번 그 강의에도 말했지만은 그 댓글 같은 거 보면 진짜 뉴스도 보기 싫어요. 그냥 그렇게 하는지 좋은 거든 좋다고 좀 칭찬해 줬으면 좋겠더구만은 너무 음해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꽃빛 촘촘한 창살 속 애벌레처럼 이렇게 애벌레처럼 그 촘촘한 그 애벌레가 그 지금 어떤 그 꽃무물 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창살. 네. 둥글게 몸을 말아 받치며.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나는 너를 이길 수 없어. 완전히 내가 졌다고 생각할 때 꽃이 져버렸어. 내가 지금 졌다고 손을 딱 들으려고 하는데 그 순간 꽃이 져버린 거예요. 총알까지 권총은 장전은 총알을 장전은 권총까지 들고서 나를 위협하더구만은. 아, 내가 졌어. 이렇게 이제 흘려보니까 그 순간에 꽃이 져버렸어요. 나를 항복시켰으면 너는 잘 가야지, 나가야지. 꽃은 언제나 져서 나를 억울하게 만들어. 참 너무 멋지죠. 음미할수록 좋은 기적이니까 몇 번씩 줄쳐놓고 읽어봐야 됩니다. 요 좋은 포상기태인데요. 우리 포상기태는 우리 그 김정아 선생님께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포상기태 려원. 다리를 벌리고 누워있는 내게 의사는 올챙이 알수정이라고 해요. 어릴 적 어느 봄길에서 목이 말라 눈두덩 물을 마셨죠. 할머니한테 혼나고 혼나는 일은 꼬물꼬물 꼬리를 키워요. 개울가나 논에서 물을 함부로 마시지 말라는 할머니. 꼬리는 함부로 몸을 흔들어요. 개구리 알이 몸에 들어가면 아기 대신 개구리 알을 낳는다고 해요. 할머니가 태어난 작은 섬마을에는 개구리 알을 낳았다는 소문이 떠돌았다고 해요. 아랫배를 뒤적이는 의사. 태반만 보이고 아기가 보이지 않아요. 의사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몽글몽글하게 보이는 것이 포도송이 같아요. 아니, 개구리 알이에요. 의사의 입속에는 붕대와 메스가 있어요. 포상기태입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시던 개구리 알 임신이에요. 꼬리는 다시 다리 속으로 숨고 다리는 폴짝 뜀박질 속으로 숨어요. 자궁안이 아기 대신 작은 개구리 알들로 꽉 차 있어요. 무심결에 마신 꼬리가 다리 속으로 숨고 아기는 이미 물거품처럼 사라졌어요.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포상기태입니다. 포상기태는 이제 여기 주석에 달려 있는데요. 태반의 영양막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증식하는 질환이래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시적으로만 제가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를 벌리고 누워있는 내게. 지금 어떤 산부인과를 얘기, 검진을 받는 것 같아요. 네. 의사는 올챙이알 수정이라고 해요. 수정이라는 남자와 정자가 결합해서 이제 수정한다고 그러죠. 어릴 적 어느 봄길에서 목이 말라 논두렁 물을 마셨죠. 저도 어렸을 때, 그 학교 갔다가 이 체크를 이렇게 냈거든요. 가방은 그 후에 나왔어요. 네, 가방 나오기 전에 책부가 있었어요. 책을 둘둘 말하고 이렇게 매거든요. 그럼 막 뛰어가잖아요. 너무 정겹죠. 지금 생각해도. 그러다가 뛰어가니까 이제 그 목마르잖아요. 그럼 겨울에도 대구 물 먹고 그랬어요. 네, 많이 먹었어요. 네,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저거 지금 학교 다니는 그 친구들은 다 먹었습니다. 할머니한테 혼나고 혼나는 일은 꼬물꼬물 꼬리를 키워요. 이 말을 보면 딱 올챙이죠. 네. 이렇게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개울가나 논에서 물을 함부로 마시지 말라던 할머니. 꼬리는 함부로 몸을 흔들어요. 꼬리는 함부로 몸을 흔드는 거죠. 올챙이 꼬리니까요. 여기서 보면 이 시에서 보면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다른 시는 마침표나 쉼표가 걸렸거든요. 이 시에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그 마침표를 잘 안 써요. 안 쓰는 이유는 어느 날부터 그 시 확장성 때문에 그래요. 아마 시에서 이 마침표를 지금 이제 앞으로는 안 쓸 것 같아요. 예. 그 종교적인 말씀을 드려도 드려 죄송합니다만은 그 히브리어 성경에도 마침표가 없어요. 예. 확장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으로 이렇게 그 어떤 분은 지저분해서 안 찍는다는 분도 있는데.
있는데 꼭 지저분해서 안 찍는다는 것이 아니라 시의 어떤 그 상상력을 독자에게도 많이 이렇게 해드리고 싶어서 아마 안 찍고요. 저는 지금까지 마침표 한 번도 안 찍어봤어요. 시에서. 죄송합니다. 안 찍어본 사람이 그 찍은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어서 제가 이만 하겠습니다. 개구리 알이 몸에 들어가면 아기 대신 개구리 알을 낳는다고 해요. 뭐 문제 없죠. 할머니가 태어난 작은 섬마을. 섬마을, 지금 배경이 섬마을이네요. 섬이에요. 할머니는 개구리 알을 낳았다는 소문이 떠돌았다고 해요. 아랫배를 뒤적거리던 거리는 의사. 태반만 보이고 아기가 보이지 않아요. 의사가 고개를 갸우뚱거려요. 몽골몽골하게 보이는 것이 포도송이 같아요. 그래서 포자가 거기 포도송이하고 그렇게 연관을 해서 했는가 봐요. 그 포자가. 아니 개구리 알이에요. 의사의 입속에는 붕대와 메스가 있어요. 참 멋있어요. 이 글. 의사의 입속에 붕대와 메스가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미 수술을 했다는 얘기죠. 네. 포상기태입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시던 개구리알 임신이에요. 꼬리는 다리 속으로 숨고 지금 올챙이가 이제 자꾸 해서 다리 속으로 꼬리가 지금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형상입니다. 다리는 폴짝 뜀박질 속으로 숨어요. 줄쳐놓으시고 몇 번이고 다른 시를 쓰거나 할 때 또 시가 생각 안 날 때 읽어보시면 이미지를 상당히 얻을 수 있어요. 자궁 안에 아니 아기 대신 작은 개구리 알들로 꽉 차 있어요. 무심결에 마신 꼬리가 다리 속으로 숨고 무심결에 마신 꼬리예요. 이게는 이거는 이 꼬리가 뭐냐면 물인데 올챙이로 생각한 거예요. 이분은 여기가 꼬리가 지금 이 꼬리가 물이에요. 이게 논바닥 논두렁 물을 마셨잖아요. 이게 지금 꼬리가 이 올챙이에요. 근데 그걸 지금 다리 속으로 숨고 아기는 이미 물거품처럼 없는 상태예요. 다 숨어버리고 없어 물거품처럼 아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올챙이만처럼 그런 어떤 형상만 그 태반에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보고자 했던 것은 의사의 입 속에는 붕대와 메스가 있고요. 무심결에 마신 꼬리가 다리 속으로 숨고 아기는 이미 물거품처럼 사라졌고요. 그 다음에 꼬리는 다리 속으로 숨고 다리는 폴짝 뜀박질 속에 있는 거예요. 이런 그 행을 보기 위해서 지금 이 글을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자, 괄호 안에 단어 넣어보기는 시조입니다. 단수로 된 시조인데 봄 그 강입니다. 봄 그 강. 좀 쉬우면서 어려워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큐피트 예각처럼 물빛은 날카롭다. 뒹구는 잔돌들도 그 빛에 무관하고 허리를 다 드러낸 강이 결핍의 봄이 깊다. 결핍의 봄이 깊다 그래요. 자,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큐피트는 그 로마 신화의 사랑의 신이에요. 그 에로스와 같은 거예요. 그리스 신화 전체 그리스 신화를 보면 에로스 신화, 에로스가 있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적어온 게 있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이 그 카우스는 혼돈이잖아요. 거기서 태어날 때 겪으면서 최초 네 명의 신이 태어나요. 최초로 네 명의 신이 태어나는데 처음에 밤의 신 닉스, 밤의 신 닉스, 그 다음에 그 아무그 신 에레보스, 뭐 알게서 넣고 에레보스, 대지의 신은 우리가 말하는 가이아, 가끔 가이아라는 말 나와요. 그 다음에 사랑의 신 에로스예요. 에로스인데 큐피트는 로마 신화고요. 사랑은 큐피트는 그 어린 아기예요. 어찌 보면 어린 아기가 활을 들고 날개가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맞추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 하는데 그 여기 사랑의 신 에로스는 정열의 신, 이 그 풍요 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말하잖아요. 그 큐피트고 아모르라는 말 들어보셨죠? 아모르 파티라는
그 어떤 뭐 가수님의 그런 노래도 있어요. 아무르도 사랑이란 뜻입니다. 네, 그래서 그 아무르예요. 사랑 파티지요, 사랑 파티. 그러니까 큐피트, 아무르, 에로스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큐피트 예각처럼 이랬어요.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큐피트 예각이 뭐냐? 예각은 뭐냐면요, 치각보다 작은 각이에요. 우리가 눈을 이렇게 저를 보세요. 눈을 이렇게 딱 보잖아요, 앞으로. 그럼 90도로 내가 서서 딱 보면 90도로 딱 직각으로 보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봄에 봄 그 각이거든요. 각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직각으로 본다기보다도 좀 수그리고 예각으로 봐야 돼요. 근데 여기서 예각 이렇게 써먹은 거예요. 예각. 그래서 예각만 알으면 이 각에 대해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둔각은 둔각이라는 말 있어요. 90도보다는 이게 90도보다는 크고 그 다음 거예요. 180도보다는 적은 거. 이게 둔각이에요. 90도까지 90도를 하고 90도보다 작은 거를 예각. 이거를 둔각. 그 다음에 이 보각이라는 말이 있어요. 보각. 두 개의 합이 180도일 때 그게 보각이라는 거예요. 두 개의 합. 하나는 예를 들면 뭐 80도고 하나는 100도고 그러면 이제 보각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보각 두 개의 합이 180도를 보각이라 보니까 그 여기서는 좀 큐피트 예각처럼 좀 굉장히 좀 어려워요 사실은. 네. 강을 바라보 강물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예각으로 뒹구는 그 잔돌들 바닥에 뒹구는 잔돌들도 그 물빛이 날카롭다 했잖아요. 그 날카로운 물빛에 뭐가 이제 이렇게 뭐가 나는 것이죠. 허리를 다 드러낸 강, 허리를 다 드러낸 강인데 결피부 봄이 깊다 이랬어요. 근데 좀 해설하기 나름인데 그 여기서 결핍 우리가 뭐 말하는 것은 부족한 거잖아요. 우리가 그 흔히 말하는 비타민 결핍할 때 그런 결핍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를 이 시조인데 좀 어렵기는 해요. 여러 번 읽어보면 아 이분이 정말 잘 쓰셨구나 하는 것도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좀 큐피트 예각에서 조금 저도 이렇게 당황을 했었어요. 당황했는데 자꾸 읽으면 읽을수록 괜찮다 해서 제가 텍스트로 집어 넣어놨습니다. 주어진 행으로 시 재구성하기네. 명화주예요. 그 명화주 꽃은 지금 꽃은 볼품도 없어요. 이게 원래 밭두렁이나 산 그런데 또 밭 그냥 그 목종 밭이면 명화주하고 수분만 나와요. 이게 명화주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이게 명화주가 이제 큰데 그 명화주를 이게 가벼워요 말리면 그리고 단단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끝에 그 끝 부분 이게 손잡이 있는 부분 지팡이를 만들거든요. 그 청려장을 만드는 거예요. 청려장. 근데 청려인데 이거 명화주 잎이 파랗다고 해서 청려라고 그래요. 근데 그 명화주 뿌리 있는 부분을 손잡이로 만들어요. 그래서 경상도 청도에 가면 이 명인들이 많이 있어요. 이 지팡이.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1992년도부터 100세가 넘으면 명화주 지팡이를 이렇게 선물한다네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100세까지 한번 살아봐야 한번 받아야 되겠는데 지금 어떻게 모르겠어요. 장수 같은 축하 의미에서 그 청려장을 준대. 그래서 제가 이걸 명화주를 제가 그런 의미로 해서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람이 푸른 깃발처럼 바람 위에 어떤 푸른 깃발 명화주가 지금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그 위에 좀 솟았어요. 네. 명화주가 솟아올랐다. 꽃으로는 이름 올리지 못했을지라도 꽃으로는 꽃을 찍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찍으려고 몇 번 시도했는데 안 됐어요. 예, 좋은 어떤 카메라가 있으면 좀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스마트폰으로 접사가 된다고 해도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잘 안 되더라고요. 제 한몸, 값없이 내어주는 순교 이랬어요. 값없이 내어주는 순교. 그 순교라는 것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을 순교라고 봅니다. 여기서 그 순교라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 신앙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값없이 내어주는 순교. 그 명화주가 사람을 이제 좀 있으면 나옵니다만 사람을 일으키기 위해서, 네, 지팡이를 일으키기 위해서 아직 아무도 밟지 않은 길 위에 서서 미지의 미다로 길이에요. 먼저 가 있는 발자국을
출입을 했다. 누군가 가 있는 발자국을 출입, 그걸 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는 길을. 길을 통점을 톡톡 찍으면, 그러니까 지팡이를 찍고 어르신들이 가는 톡톡 거잖아요. 통점을 찍고 가는 거죠. 떠나는 모습이 쓸쓸해 보이기도 하지만, 2431입니다. 2431. 너의 유덕이, 명아주 유덕, 가지고 있는 덕, 덕막이나 덕, 덕이 사람을 눕히기보다는 일으키는 청계장이 되느니, 바로 내가 바로 침묵 성자로구나, 이랬어요. 근데 성자는 덕과 지혜가 뛰어난 사람을 성자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은 성현이라는 말도 있거든요. 성현은 똑같아요. 그 성인, 그 현인 다 똑같은 말이에요. 성자, 성현, 성인. 그래서 성현은 그 성인과 현인을 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인은 덕과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 현인은 어질고 지혜로운 사람. 그게 거의 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첨삭학입니다. 보리밭이에요. 보리밭 하니까 아유, 너무 쉬울 것 같죠? 근데 본문을 한번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제목을 쉽게 했어도 본문에서 충분히 받쳐주면 이 보리밭이 그냥 옛날에 60~70년대에 읊었던 보리밭은 아니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이 땅에서 범람하고 있다. 하늘. 여기서는 하늘을, 여기를 하늘 물결이 이렇게 쓰면 더 좋겠어요. 하늘 물결이 땅에서 범람, 넘치고 있는 거죠. 보리밭이 쫙 넘실거리는 거예요. 어떤 바람이 쫙 부르니까 물결치듯 넘실거리는 겁니다. 신생이 이처럼 아름다울까? 신생은 줄긋고 초록이. 초록이 이처럼 아름다울까? 은밀한 흔적들. 사선 슬러시하고 아래로 남기겠습니다. 구름이 다녀간 게 분명하다. 태양을 위로 밀어 올리는 시간. 태양을 위로 밀어 올릴 시간이니까 아침부터 이제 계속 밀어 올리고 정오가 되면 쓰고 그 다음에 계속 기울어지는 거죠. 수직은 아예 휘어짐으로 통증이 푸르다. 수직은 꼿꼿한이라고 하겠습니다. 보리가 꼿꼿이 섰어요. 푸르게 꼿꼿이 섰는데 바람이 딱 부니까 물결치도 휘어져야 되잖아요. 그 통증조차도 푸른 거예요. 통증. 통증은 대체적으로 굵게 표현을 하거든요. 여기서는 통증조차 푸르다. 꽃바람도 초록 신지가 되는 어린 목숨도 요거는 삭제하겠습니다. 천체를. 네. 우리 부모 어느 한 곳이 초록이면, 우리 부모 지금 어느 한 곳이 초록이면 숭숭새는 바람도 보리밭을 넘치고, 우리 몸이 지금 어느 한쪽이 초록이에요. 근데 숭숭새는 바람들도 보리밭을 함부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출렁거리는 거기에 그것에 막혀서, 예. 함부로 넘지 못하는 거예요. 출렁거려야 돼. 두렁 밖으로 단단한은 단 빼겠습니다. 단단한 빼고요. 두렁 밖으로 나올 수 없는 물결이겠죠. 여기서는 어머니입니다. 원문은 어머니. 네, 어머니. 물결 밖으로 나올 수 없는 어머니는 그냥 동트면 저럴 때까지 일만 하지 않은 어머니 아버지들. 어머니. 밭과 밭을 깍짓게. 저 위에 산에서 보면은 보리밭이 다 이렇게 있잖아요. 깍지를 끼고 있는 것처럼 다 옮기는 게 다 모여 있어요. 당신은 마음에 보리는 자라고 문제없는 데까지 바람에 쏠리는 어깨 사이에 햇빛이 숨어있다. 햇빛이 숨어있다. 여기는 햇빛이 숨어있다를 내리겠습니다. 네. 슬픔이 있다면 순전히 평평한 초록 탓이다. 슬픔은 그 넓은 보리밭을 보니까 기쁨보다는 슬픔이 초록으로 젖어오는 거예요. 그게 이상하잖아요? 기쁨은 눈물이 나듯이 이런 표현입니다. 네. 꼭 여기서는 그런 슬픔이 아니에요. 네. 기쁨은 슬픔. 네. 기쁨은 슬픔이에요. 조각보를 이어붙이듯 보리밭 이랑마다 넘실대는 보라, 목숨이다 있어요. 그 산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 밭을 다 조각보를 이렇게 이어놓은 것 같이 됐어요. 우리에게 항상 가끔 그 목숨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목숨이라는 것이 어떤 뜻이냐면은
이 정확하게 단어를 알아놓으면 괜찮아요. 사람이나 동물이 숨을 쉬며 살아있는 힘, 살아있는 힘이 목숨이에요. 살아있게 하는 힘. 네. 살아있는 힘을 목숨이라고 한다는 것 좀 알아두시면, 뭐 목숨의 깊이를 다음 글 쓸 때 다른 그 말과 조합해서 쓰면은, 아, 목숨이라는 걸 확실히 알고 있으면은 많이 쓰, 좋은 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